홍쌤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 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면서 날리는 아득한 미소. 어디엔가 있을 나의 한쪽을 위해 헤매이던 숱한 방황의 날들. 태어나면서 이미 누군가가 정해졌었다면 이제는 그를 만나고 싶다. 홀로서기 서정윤.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 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 홀로 선다는 건 가슴을 치며 우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자신을 옭아맨 동아줄 그 아득한 끝에서 대롱이며 그래도 멀리 멀리 하늘을 우러르는 이 작은 가슴 누군가를 열심히 갈구해도 아무도 나의 가슴을 채워줄 수 없고 결국은 홀로 살아간다는 걸 한겨울에 눈발처럼 만났을 때 나는 또다시 쓰러져 있었다. 홀로서기 서정윤.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 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 지우고 싶다. 이 표정 없는 얼굴을 버리고 싶다. 아무도 나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수렁 속으로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데 내 손엔 아무것도 없으니 미소를 지으며 체념할 수밖에. 위태위태하게 부여잡고 있던 것들이 산산이 부서져버린 어느 날 나는 허전한 뒷모습을 보이며 돌아서고 있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